자, 그 다음에 오디오 레벨 설정하기. 아, 녹음 레벨 설정하기. 자, 우리가 녹음을 하게 되면 얼마 전에도 로지코리아 카페에 누군가가 녹음할 때 그 잡음이 없게 녹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잡음이 없는 곳에서 녹음을 하면 되겠죠. 녹음을 한 후에 잡음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잡음을 없게 녹음을 하는 게 잡음을 있게 녹음한 다음에 지우는 것보다 퀄리티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현재까지 나온 기술은 그래요. 나중에 언젠가는 그 잡음도 완전히 확실하게 지워낼 수 있는 기술이 생기겠지만 지금까지는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녹음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잡음을 최대한 없게 하려면 주변에 뭐 문이라든지 뭐든지 하여튼 다 차단을 하고 에어컨도 끄고 모두 끄고 그리고 자 노래를 항상 녹음하기 전에는 내가 한번 레벨 테스트를 해야 돼요. 자 그럼 도도도레미파솔파미레도 자 여기 이 레벨을 보시면은 한 도레미파솔파미레도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녹음을 하게 되면 자 보죠. 자 일부러 차단 한번 열어놓고 녹음을 하겠습니다. 버릴 것 버릴 것 세 개 있으니까 3 그리고 버리기 쉽게 이 컴퓨터 5일 동안 안 껐거든요. 자기 직전까지 일하고 뭐 했지도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나서 일하고 하니까 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동영상 이제 인코딩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보죠. 한번 녹음한 걸 들어보죠. 자 이제 창문을 닫고 일어나서 일하고 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나서 일하고 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나서 일하고 니까 짜증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나서 일하고 니까 자, 들어보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나서 일하고 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나서 일하고 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나서 일하고 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나서 일하고 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잡음은 잘 안 들리는데 이유는 밖에 지금 우리가 들리고 있거든요. 이미 이 유리창 통해서 지금 안 들린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똑같은 그 음색과 주파수대의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잘 못 느끼는 거예요. 헤드폰을 끼고 들으면은 확실하게 들릴 거예요. 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자 메트로놈 소리를 그러면은 지금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들어보면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메트로놈 소리가 들리죠. 자 이렇게 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녹음을 할 때는 헤드폰을 끼고 녹음을 하는 거죠. 메트로놈 소리를 내가 헤드폰으로 들어야지 그 소리가 여기로 안 들어가니까 지금 우리가 스피커로 들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 거죠. 나중에 이런 것들이 예에 이런 소리 하나 있고 드럼에 이런 소리 하나 있고 베이스에 하나 있고 하다 보면 음악 자체가 난잡하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 소리들이 거슬리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헤드폰을 끼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녹음 레벨 자체도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자고 일어나서 일하고 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자고 일어나서 일하고 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자고 일어나서 일하고 니까 자, 칙 소리 들리죠? 칙 소리. 그런 것들이 다 잡음이에요. 자, 우리가 소리가 이게 작다 보니까 키우게 되는데, 그러면, 자, 똑같은 거를, 우리가 얘를 꺼버리고 녹음을 해보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게 아니고 잠깐만 자 레벨을 높여서 자 아 인풋 레코딩 눌러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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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클립이 뜨는 경우도 한번 녹음을 해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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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적당하게 레벨을 맞춰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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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볼까요? 끄고 아우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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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토션이 걸렸죠? 우리 보통 기타 칠 때 쫙 하는 소리 그런 느낌이 나죠? 자 이게 디지털 클립이 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가 클립 디텍터예요. 클립 디텍터. 클립 디텍터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그 레벨로 녹음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파형들이 다 잘리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파형은 이렇게 파도를 그리게 돼 있는데 이 위아래들이 잘려버리는 거예요. 레벨이 너무 크니까. 자 이거를 클립 잘려나갔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소리를 들어도 이렇게 듣기 싫게 찢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아날로그 테이프로 녹음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게 그리고 진공관 앰프에서 이렇게 찌그러뜨리고 이런 것들은 다 기분 좋은 소리가 되는데 컴퓨터로 하드레코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녹음하는 건 그다지 기분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멋있지도 않고 뭐 물론 이거를 또 적절하게 그 음악에 어울리게 활용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자 반면에 자 목소리 자체는 그다지 아름답지 않지만 소리 자체에는 잡음도 없고 찢어지는 소리도 안 나죠. 잡음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찢어지는 소리도 안 나요. 찢어지는 것 같네요. 자 노래를 좀 잘 부르려 해야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적당한 우리 인풋 레벨을 결정하려면 이 정도가 됐을 때가 아주 좋아요. 너무 크게 되면 나중에 노래가 커지는 경우에 디지털 클립이 생기게 되고 너무 작은 경우에는 소음이 같이 잡음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한 크기다. 요거보다는 살짝 높게 자 그런 것들을 유지하는 게 좋아요.